아저씨! 기상! 기상! 아니 잠깐만 문을 열어봐요. 아니 아니 팬티만 입고 있어요.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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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는데 쟤도 잠깐만 나 얼굴 좀 너무 보는데? 뭐야? 아니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요? 인사를 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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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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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보세요. 카메라 있어 카메라 빨리 야 너 팬티 나와 나 완전 준비하고 오늘 뭐 찍는지 설명해주세요. 이따가 카메라를 좀 끄죠. 제 아, 바지를 입어야지 뭘 하니까 알겠어요. 이따 볼게요. 선생님 인사하고 부속장님들한테 인사 하지 않는데 너무 인사, 웃기야 인사 안 해줘요? 야. 아 오늘은 저희가 김해에 왔습니다. 김해 가야파. 아, 봉화마을. 아, 김해에 왔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김해 하면 떠오르는 거 없을 거예요. 일단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새알람 대표인 제가 다른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뭔가 조언도 구해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일상은 어떤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좀 궁금하잖아요. 얼마를 버는지도 궁금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노는지 안 노는지도 궁금하고 기타 등등 따라갈게요. 오늘 첫 번째 게스트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맞아요, 맞아요. 누구, 어떤 분을 좀 모셔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적절한 것 같아요. 새알람 구독자분들을 모두가 아실 분들. 일단 시동 걸게요. 감독님, 그만 해도 되잖아요. 거시는 것까지 딱 찍을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럼 시동 걸게요. 김해 사시는 분들, 이 아파트 아시나요? 그린코? 아파트 39층까지 있다는데 38층입니다. 확실히 펜트하우스급에 좀 살고 있는. 아, 씨, 높은데 저도 살아보고 싶네요. 지금 여기만 봐도 막 선이 보이는데, 와, 씨. 와, 이런 집엔 누가 살까요? 진짜. 들어갑시다. 제가 주소도 알아요. 준비 다 하셨겠지? 그렇겠죠? 네, 연락을 드렸으니까. 원래 보통 대표님들, 원래 대표님들 보통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짐이 울렸나? 이게 계속 울리네?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내 집이다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우와. 집 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 야. 일단 신발 벗고 오세요. 저 구경하고 있을게요. 안녕. 일단 소개 한 번을 먼저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클래스 대표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그 핫하게 핫한 더클래스 대표님 지금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네. 최초 공개예요, 최초 공개. 진짜 최초 공개 아닌가요? 저희 지인들이나 이제 회사 친구들 외에는 아무도 안 와봤죠. 아, 집 진짜 네. 좋습니다. 아, 아닙니다. 몇 평이죠? 이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34평입니다, 34평. 34평이요? 네. 와, 34평에 뷰 한번 보세요, 카메라로. 진짜. 야, 역시 대표급 정도 돼야 이 정도 사나 봅니다. 혼자 사시는 거죠, 대표님? 혼자 있습니다. 와. 집 구경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 아, 집이 좀 어수선해가지고. 예? 이야. 이쪽부터는 여기는 옷방입니다. 우와, 옷방이 있어요, 따로. 옷방인데 안에는 제가 좀 안에를 정리한다고 마구마구 좀 수세놔가지고 안에는 좀 그렇고. 네네. 아, 와. 옷방,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거 갖고 싶네요. 이쪽은 이제 제 뭐 작업실 아니면 뭐 이제 업무 보는 서재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이 서재 꼭 있으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은 꼭 있으시더라고요. 와, 이 명품을 이거는 이렇게 생일날 선물 받은 건데 아직 개봉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쓰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소장하려고. 와, 이게 대표님의 서재입니다. 평상시에는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일 보시나 봐요. 네. 이게 지금 모니터도 그렇고 이것도 게임용이나 영화용으로 보통 쓰시잖아요. 근데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합니다, 한 번씩. 아, 자주 하십니까? 네, 자주는 아니고 뭐 주말이나 네네. 그럴 때는 한 번씩 하니까. 어떤 게임 하세요, 대표님들은? 저는 스타크래프트 아니면은 롤을 가끔. 아, 롤이요? 나중에 롤 실력도 한번. 아니, 좋네요. 롤 실력 한번 보면 좋겠네요. 나가 다녀오시죠, 또. 여기서 다 이렇게 뭐 생각이 좀 많이 나시나 봐요. 네. 이 공간에서. 또 새벽이나 이럴 때 혼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일도 잘 되고 네네.
제가 뭐 일하는 거야 뭐 일단 보통은 다 기획적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네, 것들이 네, 많아서 네.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확실히 진짜 뭔가 자꾸 짜내고 뭔가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는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침실. 우와. 우와, 여기 뭐 호텔인데요, 이 안쪽도. 우와. 거의 침대가 이쯤 높이에요. 여기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와, 침대 보세요. 이거 진짜 한 장 정도는 하진 않을까요? 아, 그 정도 절단. 아, 그런가? 네. 와. 네. 여자친구분도. 없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아, 근데 보통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대표님은? 아,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뭐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없다고 거의 봐야 됩니다. 숙박업소 네. 개념으로 그냥 잠만 자고 나가시는 데 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것들도 많이 없고. 아, 맞습니다. 식사도 아예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식사는 항상 밥 거의 많이 없고. 네, 식사는 제 주식이 여기 홈플레이트. 아, 그냥 요즘에 빠르게. 네. 네. 제가 또 운동을 많이 요즘에 또 네네. 취미를 붙이다 보니까 뭐 보충제. 아, 그럼 여기. 아직 안 뜯으셨네요. 다 먹고 새 거 예. 이제 또 뜯어서. 아, 오, 야. 네. 확실히 몸 관리를 좀 꾸준히 해야죠. 또. 네. 대표님 또 아프면 안 되니까. 참 진짜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 세네 달 전에 이렇게 촬영을 오셨으면 아마 네네. 제가 절대 안 한다고 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몸이 좀 많이 그래도 좀 많이 줄은 편이라서. 아. 확실히 체중 관리도. 네.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프면은 직원들한테 되게 미안하잖아요. 이게 네. 혹시나 뭐 잘못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네. 좀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아저씨 같은 올드한 대표님보다는 젊은 아직까지 그래도 젊으니까 맞습니다. 젊고 멋진 대표가 좀 되고 싶다는 마음에 맞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가 이제 지금 현재 33입니다. 와, 진짜 성공한 위치인 영행위치 성공은 아닙니다. 성공은 아직 너무 가분한 거고 네네. 연명에 나가는 중 성공을 위해서 연명하는 중이라고 저는 어떻게 아 근데 진짜 집이 딱 그 저희 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랄까 아무것도 없고 진짜 잠을 자기 위한 살기 위한 정도만 구비가 되어 있고 네, 아 살기 위한 그죠? 네, 딱 맞습니다. 필요한 정도만 네. 확실히 주방이 달라요. 아무 요리를 못하는 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저도 그래서 전자레인지하고 밥솥하고 네. 그냥 빼버렸습니다. 저도 보시면은 뭐 진짜 냉장고에 먹을 것도 뭐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다 마실 거나 아~ 냉동으로 된 이런 볶음밥에다가 일단은 시간이 좀 됐는데 출근하시죠. 네, 가서 알겠습니다. 또? 근데 출근 전에 제가 신기한 거 봤어요. 어떤 거? 여기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아,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 한 5억 정도, 5억 정도 돼 보이네요. 아닙니다. 차 키가? 얘는, 이게 S클래스인가요? 네, 벤츠. 와, S클래스에. 아, 그거는 이제 아버지 옛날에, 이제 작년에 어버이날 선물로 7시리즈. 7시리즈? 네. 야. 예비키로 제가 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대표님 차를 네. 알고 있는데, 슈퍼카가 빠져있네요, 여기에. 슈퍼카로... 아버지는 지금 이제, 타고 나가려고 오늘 타고 나가죠. 네네. 아, 야, 이 나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일단 차가 나중에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걸 게 없습니다 저는. 아 이런 집 살아보고 싶네요. 무슨 느낌으로 살까요? 여기 살면은 여기 한번 가보시죠 출근하러. 진짜. 네. 어우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네네. 어 커피를 또 사주셨어요. 아침마다 원래. 커피 한잔 꼭 하시나요? 아침에는 집에서 그냥 한 잔씩 이제 들고 이제 타서 내려오는데 네. 또 손님들 오셨으니까 또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아침에 커피 먹어야지 또 머리가 네. 들어가서 제가 술을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아 맞습니다. 커피라도 좀 많이 심하게 마시는 편입니다. 그 술도 사실 뭐 옛날 말 같아요. 네. 술 먹어야 사업 잘한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나오면은 진짜 본인의 일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는 어차피 내 일 딱 요만큼만 하면 됐는데 또 대표되고 나서 신경 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술을 못 먹겠더라고요. 대표님은 그래도 술 잘 드시는 편 아닙니까? 저희 앵고모 대표님이랑 술 자리 하면 예. 되게 잘 마시던데. 아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네. 저는 술도 안 좋아할 뿐더러 주량이 거의 막 소주 두세 잔이면 가버려서 아 초반에 사업하실 때 술 못 드셔서 되게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엄청 힘들었죠.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외모만 봤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말 소리고 술 좋아하고 엄청 잘 즐기게 생겼다고 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제가 아, 저 술 못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 치지 말하면서 계속 가버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생긴 것 때문에 너 잘 먹고 생겼다 좀 먹어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네. 아 저기네요. 네. 이것도 대표님 차죠? 네. 제 마트 옆에 있는 아. 네. 어, 실례지만 대표님 차가 그럼 총 몇 대 최대 제가 운행하는 차는 이렇게 두 대고요. 예. 평소에는 저 차를 많이 타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사무실은 가까우니까 예. 그 정도는 타고 다니는데 또 컨텐츠 때문에 또 가끔씩 그렇죠,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용도죠 뭐. 네. 그게 차 바꿀 명분이 좋으니까. 아 맞다. 저도 근데 그 새 차 할 명분도 또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은 사무실로 네. 바로 이동해 볼까요? 네, 우선 타시죠. 배기음만 아무리 들어보고 한번 끌까요? 네. 배기음 소리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가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안녕하세요. 안녕. 그분이 하시네요. 저는 사장 되면은 네네. 눈치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네. 더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거는 좀 그렇죠. 저는 네. 몰랐었습니다. 이게 처음 네. 경험하다 보니까는 왜 이렇게 미안하고 왜 이렇게 막 좀 그런지. 그럴 때일수록 더 잘해드리면 아, 맞습니다. 네. 일단 업무 한번 같이 보시죠. 네네. 네. 별도로 워낙 친구들이 예.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번 쓱 아침에 오면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하고 그냥 한번 쳐다보고 쳐다 뭐랄까 점검이라면 너무 좀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뭐 테라스나 담배 한대 태우고 이제 제 할 일로 그냥 그게 이게 대표님이 이렇게 쉽게 네. 얘기하는데 직원 입장에서 그냥 대표님 와서 쳐다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 아, 저 신입 디자이너인데 아 네네 디자인팀이 8명인데 유일하게 이번에 첫 남자 디자이너 받아서 제가 좀 많은 좀 관심과 그거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디자이너 8명이나 네네네 확실히 이 정도면 뭐 디자인 회사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광고 회사라 해도 디자인 체크는 직접 대표님이 다 하세요? 마지막 그 최종 컨펌은 제가 다 하죠. 맨 마지막에 제가 뭐 저 디자인 전공은 아니지만은 항상 제가 이제 저희 디자인팀에 특히나 강조하는 거 예, 예. 사고 싶게 만들어서 사고 싶게 사고 싶게 좀 가치가 있게 만들어라. 아니 너무 큰 소스인데. 아 근데 그게 뭐 가장 뭐 중요합니다. 판매하는 입장이라면 네, 당연하죠. 예. 본인들이 만들 때 만든 본인조차 사고 싶지 않다면 그건 아, 절대 시중에 나가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고 싶더라도 최종 이제 팀장 이사 저한테까지 컨펌이 왔을 때 네네. 제가 설득이 안 되면 아, 그 제품들은 맞습니다. 출시를 좀 어렵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확실히 근데 그건 있어요 진짜.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해서 만들었는데 대표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진짜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야지 또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소비자나 우리가 보는 입장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맞아요. 우선 저기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좀 방해를 아 예 방해 한번 가보시죠. 네 방해를 좀 어 큰일? 들어보시죠. 어 네. 괜찮아 돼요? 촬영을 하면 안 돼? 네 왜 차가 뭐기 때문에 아 보험 연령을 좀 낮추면 되잖아. 네. 나중에 해결해. 어, 끝. 오케이. 빨리 일하자. 아, 역시 이게 참 의도치 않게 출근해서 못 나가는 일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나 원치 않게 생각.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저희 일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아, 절대 아깝지 않다고. 맞습니다. 네? 근데 전 제 입장에서는 네. 지금 대표님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왜 나가? 갑자기 이렇게 돼. 돈이 갑자기 왜 나가?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희 테라스 가서 잠시 앉았다가. 어, 네. 테라스가. 네. 좋다 진짜. 이거는 저희 애들이랑 날씨 좋을 때 고기 구워 먹으려고 아 우와 한번더 우와 이거 좋은 걸로 사셨네요. 네. 와 우리도 이런 거 사서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 일단 테라스 먼저 만들어줘요. 예? 우리 앞마당이 150평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잘람 식구를 다 초청해가지고 어, 예. 여기서 또 파티 한번 해도 아, 너무 좋습니다. 동물주분께는 허락받았거든요. 예, 뭐 예. 고기를 구워먹든 돼지를 구워먹든 소를 구워먹든 알아서 하시라고.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사업장이 크게 본사 사무실하고 네네. 저번에 오셨던 생산공장하고 예. 저희 물류창고 물류창고가 두 개가 있어요. 네네. 총 두 개에다가 저희 이제 3PL 삼자물류 총 다섯 개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긴 그 아파트 값이 작년에 막 많이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똑같이 네.
이쪽 산업 현장에서도 똑같이 그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네. 창고도 엄청 비싸잖아요. 요즘. 네네. 항상 일단 호시탐탐 기회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제 경매 나오는 물건이라든지 네이버 검색에서 부동산 좀 중개사들한테 좀 연락을 많이 좀 벌려놓고 괜찮은 네. 물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연락을 해달라. 아, 확실히 여섯 군데라 보니까는 좀 소통하기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네. 일 업무 처리 아무리 카톡방이나 단톡방 네. 많아도. 그래서 저희 좀 협업 툴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돼 있는 네네. 이제 디지털로 돼 있는 뭐 카카오워크라든지 협업 툴로 해서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그걸 이제 저희 이사들이랑 연구해 가지고 현실에서 뭐 아 이게 불편해요 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그래요. 모든 일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아 맞습니다. 네. 진짜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막 말씀하실 때도 뭐 공장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것 때문에 엄청 어려워했을 거예요. 이렇게 또 그 시기도 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업 시기도 본인한테 운도 좀 따라야 되는 맞습니다. 것 같고 그래서 그 운이 왔을 때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와, 많은 거 같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네네네. 지금 이제 사업을 한 지 이제 7년 차가 다 되어 가고. 아, 7년. 아직까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부족함도 진짜. 많지만 하나 딱 깨우친 게 있어요. 안 되는 일은 추가도 깨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될 일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 말을 저는 최근에 제가 좀 힘들었어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이래서 좀 힘들다. 이제 조언을 구한 거죠. 제가 사업 해봐야 얼마나 해봤다고 해서. 저는 그랬어요. 그 말씀 듣기 전까지. 네. 같은 해병대 선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 저는 네. 이런 말이 됐어요. 뭐 안 되면 되고,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는 거지. 막 열정이나 이런 걸로 다 부딪히면 다 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런 순리적인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받아들일 진짜. 건 받아들이고. 너무 또 때로는 내 고집으로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지만 어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려놔야 될 때는 확실히 내려놔야 됩니다. 아, 근데 그 마음 내려놓는 게 좀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여유가 적당히 좀 있어야 적당히 내려놓는데 마음이 좀 불안하면 그걸 못 내려놓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슬럼프가 와가지고 네. 달릴 수 있는데 못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인드를 자꾸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정신 차렸고요. 잘 극복해 내셨으니까 네, 진짜 좋았... 그 시기를 다음을 위한 좀 더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한 아, 움츠려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아유, 그리고 그거를 못 이겨내면은 그렇죠 예 거기서 발전이 끝나는 것 같고 맞아요.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좀 더 한 발짝 더 성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도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안 그런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네. 제가 봐온 사람들은 중간에 뭔가 힘이 들거나 한계에 다다르거나 이러면은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힘들 때는 조금씩 쉬어가도 또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이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 올라가다가 쉬어버리면 내려가요. 맞습니다. 멈추죠. 올라갈 때 절대 쉬면 안 되더라고요. 그 드라마 미생 아십니까? 네네네. 거기서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체력이 없으면은 정신력이 피폐해지고 맞습니다. 그 정신력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일도 업무도 안 되고 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다고 해서 사업에서는 체력이 제일 첫 번째라 생각해서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운동을 하고 출근을 보통 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잠에 제가 져버리면 네네네. 사업도 지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맞습니다. 눈 뜨면 일단 운동은 무조건 가자 가서 하다 보면 또 정신이 깨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루가 길게 꾸준히 제가 원하는 대로 꽉 채워지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따라오는 결과물들도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 꾸준함을 계속 원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 맞아요. 네. 작년에 12월 달 정도 예. 11월 달쯤에도 뵌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몸무게가 인생 최대치 121kg까지 나갔어요. 근데 순간 이게 대표님이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은 아 차에서 내리다가 우연히 거울을 마주했는데 정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리는데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전에 뭐 아무리 뭐 운동을 해야지 해도 헬스를 심지어 3개월에 55만 원 정도 하는데 끊어 한 번 가고 한 번도 안 갑니다. 정신이.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딱 그 충격적인 한 모습 보고 아, 진짜 이 운동을 해야겠다 결심을 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4개월간 17kg 정도. 우와 어떻게 엄청 많이 빠졌어. 네. 엄청 어릴 때 외에는 뚱뚱했던 시절이 거의 없었는데 예, 예. 너무 또 야근도 많이 하고 아. 야근을 하면서 야식도 많이 먹고 맞습니다. 사무실에 항상 앉아만 있고 점점 이제 운동과 멀어지다 보니까 몸은 무거워지고 이제
귀찮고 만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3년간 꾸준하게. 아 맞습니다 진짜. 네. 차가 있고 또 이렇게 업장 많고 이래저래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 네. 사무실 와서 앉아 있어서 이야기 듣고 사무실 앉아서 일하고 또 나가서 차 운전해서 또 거기 가서 앉아 있고 계속 앉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또.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걷는 시간도 없다 보니까 뭐 소화도 좀 안 될 때도 많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생각을 해보면은 다 자기 합리화였다. 어떻게든 하면은 다 쪼개서 잠은 한 시간 덜 맞습니다. 자더라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네. 뭐 담배 피는 시간 줄여서라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그걸 또 깨우쳐줘. 그래서 대표님들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하나씩 할 때라 대표님 수영이나 골프 쪽 아 골프는 옛날부터 좀 배워야지 하다가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제가 내일 첫 레슨 수업 받으러 그 이 말씀을 해도 되겠지만 누님 분께서 프로골퍼십니다. 신기하죠. 네. 저도 처음 듣고 겸직하는 엄청 유명하시더라고요. 광고도 나오고 배우 김사랑 분하고 몸매나 체형이 굉장히 비슷해서 같이 대역으로 같이 나올 정도? 그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말 프로필 사진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대표님들이 네네. 저보고 되게 좀 비난을 많이 했죠. 아 진짜 호강해지셔서 요강에 똥 싸는 놈 아니냐. 네. 아니 누님이 누나가 프로골퍼면은 엄청 최적화된 좋은 조건인데 왜 안 하냐. 레슨 받기도 좋고 예. 근데 누나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들은 보통 뭔가를 이루어온 사람들이더라고요. 뭔가를 계속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이뤄내고 내놓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 일 나한테 할 수 있어 하면은 할 수 있어. 막 못한다는 말이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고 보통 이제 할 수 있다 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나 저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안 해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먹고 살만 하니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 뭐 사실 뒤에 일이 정말 많지만 현대 사회에 가장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치명적인 오류가 보여지는 게 전부 맞습니다. 보여지는 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로 보여준 모습은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쵸. 뭐 이런 것들만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은 부담이 되긴 돼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제가 또 이렇게 뭐 돈이 많아서 집이 엄청 잘 살아서 이런 것도 아닌데 보여지는 모습이 좀 맞습니다. 예. 이게 사람들이 참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뒤에서는 진짜 피눈물 다 흘렸는데 네. 그건 안 보이고 우선 들어가서 저 업무 좀 보면서 네네 그러시죠. 또 틈틈이 제가 이 더클래스라는 거를 만들었던 시점부터 한번 쭉 짧게 뭐 이게 얼마나 재밌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는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기대돼요. 5부작으로 가죠. 진짜 5부작으로 이게 몇 부작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네, 이거 이 정도만 느낌이, 봐도 네. 1부가 끝났어. 네 문 닫을 뻔한 내용이 한 두 번 있으니까 좀 기대 또 해주시고요. 예? 예? 페어발 뻔한 적이 한 그때까지 한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아 야 그것도 이따가 보고 안에서 원만 아, 한 세 번 있었네 최근까지. 예. 광고비가 일주일에 85억이요? 예, 예.